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을 많이 하면 탈모가 생긴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연구진의 발표예요. 강북 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진들이 연구한 논문인데 20에서 59세 남성 13,391명을 대상으로 4년간 이제 연구 추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근무 시간하고 탈모와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거든요.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그룹, 그리고 40에서 52시간 근무 그룹, 그리고 52시간 이상 근무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추적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탈모에 대한 변수가 있잖아요. 나이,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월 수입, 흡연, 뭐 근무 스케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52시간의 긴 근로시간은 탈모 발생하고 연관이 큰 걸로 분석이 됐어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근무시간만 길다고 탈모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유전성 탈모가 있는 사람, 그런 유전성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게 이제 스트레스랑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52시간을 아주 즐겁게 일하는 분들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테니까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유전성 탈모가 더 발현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근무시간과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게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너무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근무시간을 가능하면 좀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시면 이게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근무 시간을 자기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실 때 좀 더 스트레스 내려놓고 좀 더 즐겁게 근무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근무 시간을 줄이실 수 있는 분들 좀 줄여서 하시면 좋겠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도 새로운 연구 결과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연구,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